펜지에 짐이 너무 많이 실려 추락하는 비행기. 중량 오버로 인한 사고가 맞았습니다. 고쿠가 사키 안타노코토 난토카 신사마 때 이때다けど 아레 난다? 아, 가이오신ですか? 오락타치노 우츄니와 가이오테 카미사마 미타이나노가 난닌가 이때사 その中でも 이치바에라이노가 가이오신사마 때와기사 뭐가ってる? 신의 월급이 궁금한 펜지. 하지만 돈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응꼬가 시대. 진짜 어린애가 되어버린 손오공. 그렇게 휴지를 챙겨 볼일을 보러 갑니다. 그 사이 헌병대가 나타납니다. 공교롭게도 제 1, 2, 3마계에서 온 글로리오 개왕신 펜지. 펜지에게 제 3마계의 가이드를 부탁했다고 핑계를 대고 넘어갑니다. 여전히 손오공을 찾고 있는 헌병대. 그마 연립이라는 현상금도 붙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헌병대. 볼일 보러 간 손오공은 운 좋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꽂아서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그린도진은 기から 生まれるって本当? 我々 그린도진은 수백 년에 한번 그린도의 기から 生まれるんですよ. 드래곤볼Z 추가 설정 중에 개왕들은 평범한 열매에서 태어나고 개왕신들은 금색 열매에서 태어난다는 설정이 있었는데, 개왕신의 출신이 대마개인으로 바뀌어서 그린디는 그린드나무에서 태어나는 걸로 바뀌었네요. 데게스와 아린스는 개왕신과 같은 그린드나무에서 태어나서 개왕신의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린드나무는 다섯 그루라 키비토나 노교양신은 같은 형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데게스와 아린스는 야시미강에 다른 그린디인과 다르게 대마계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늦어 노숙을 하기로 결정. 나제 아나타와 킹그고마를 타오소토? 물론 마진타치를 그루시메르 와루이 야츠다카라다. 그렇게 모두가 잠들었는데 음악이 익히소데스. 준조니 이때이르요네. 알고 보니 닥터 아리스의 명령을 받고 있던 글로리오. 처음부터 글로리오를 믿지 않았던 개왕신은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무언가. 미노타우루스가 나타납니다. 난다 우시카 오도가스나요. 미노타우루스다요. 파우즈 산에는 너 같은 애들 널려 있다고. 어머테니 대로. 그리로니와 좀 무리다로. 안다도 오래. 손나니 치카라노 사가 아르도. 시테미루카. 자존심 상한 그리로는 손오공과 드러나기로 합니다. 개무시당하는 미노타우루스. 그렇게 글로리오와 손오공의 대결 시작. 손오공은 한 손만 쓰기로 합니다. 자신의 마법까지 보여주는 글로리오. 고쿠산! 모토! 헌키데 야테미테 쿠다사이! 글로리오의 본실력에 궁금한 개왕신은 손오공에게 진지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글로리오 패기 시작하는 손오공. 마법 채찍까지 사용합니다. 확실하게 압살하기 위해 초사 여인까지 사용하는 손오공. 마법 그딴 게 뭔데? 쇼부 아타나 고선다. 그렇게 초사 여인 원 상태로도 가볍게 승리합니다. 번지수 잘못 찾아온 미노타우루스. 그렇게 도망갑니다. 한편 지구의 신전에선 열심히 우주선을 고치는 부르마와 스커트 조지고 있는 꼬맹이 베지터. 요시! 그래도 바치리! 나이마카이마데와 와타시가 안나이스루. 그렇게 대마계로 출발하는데 여기도 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다이마 6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이마 7화에서 만나요.